동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항상 동정심이 많고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아TV의 사람들에게 도움과 친절을 요청한 동물들 영상에 편집되었어요. 엘크는 겨울 동안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갇히게 됐어요. 엘크가 비협조적이어서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대는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끈질기게 했어요. 개는 고양이를 쫓던 중 차 밑에 갇혔어요. 첫 번째 구조 시도는 실패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와 협력해야 했어요. 탈출 후 개는 회복되어 무사했어요. 부부가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해 연못에 빠진 새끼 고양이를 구출한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겁에 질린 고양이가 상자 속으로 뛰어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부부는 즉시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렸어요. 촬영자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안전했고 다음날 어미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다이버는 보거가 계속 공중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후크를 제거하려면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했어요. And you can see those teeth are looking sharp and strong, so I don't want to end up with my finger in his mouth because that could be the last time that I ever see my finger.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생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남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말의 주인은 말을 몇 달 동안 쓰레기장에 버려두었고 말의 상태를 말하자면 마르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원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집에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해줬어요. 이곳의 새로운 삶은 모든 말이 바라는 천국과 같아요. 이 행동은 꽤 위험하지만 그는 뱀 전문가예요. 그는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파이썬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이에요. 야생으로 다시 풀려나기 전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은 모든 사람이 잘 갖춰야 할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위 사이의 얕은 물은 방향 감각을 잃은 큰 물고기들에게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어부들은 여전히 비참한 고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들의 낚시 기술을 사용하여 고래를 다시 바다로 보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 불쌍한 눈빛을 보다 못한 농부는 온 힘을 다해 소를 나무 줄기에서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되고 나서의 새로운 삶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손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Oh man. 그 불쌍한 눈빛을 보다 못한 농부는 온 힘을 다해 소를 나무 줄기에서 끌어내었어요. Okay. 그리고 이게 구조되고 나서의 새로운 삶이에요. You gotta let nature do its thing, Travis. Travis, you let nature do its thing. 하늘에 뛰어난 사냥꾼이지만 수중 환경으로 인해 매는 사양오리 무리에 약하게 됐어요. Oh, the hawk's already done, dude. You're literally stop it. 그를 막으라는 친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 여전히 호수로 들어가 매를 구출했어요. They're not the same. Come on, little guy. You have to put your 비록 일상생활에서 매우 서투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지 않았고 온유함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도마뱀을 끌어내었어요. 지원이 없으면 성인 하이에나를 진흙에서 들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잘 버텼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물은 몰랐어요. 이 사랑스러운 길 잃은 나무늘보를 도와준 용감한 전기기술사의 친절함에 감사드려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강렬한 열기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약간의 ORS 솔루션과 친절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도움은 원숭이가 의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개는 연못에서 길을 잃었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때까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장교는 많은 힘이 들었어요. 잠시 후 장교가 그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항상 반려동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코끼리의 코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치료를 계획한 후 30인치 크기의 나뭇가지가 뽑혀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어요. 코끼리는 괜찮았고 확실히 그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곤경에 처한 독수리는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비도 소녀의 친절한 마음을 막을 수 없었고 그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소를 구조하기 위한 팀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아름다운 행동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번데기의 고치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이 과정을 개입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소녀는 이를 아름다운 나방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나쁜 놈들이 고양이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는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어요. 시멘트총을 제거하는 것이 구출의 유일한 방법이며 불쌍한 고양이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동물과 그들의 생명을 더욱 존중해주세요. 모두가 90피트 높이에서 매를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원예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새를 구했어요. 버려진 캔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 올바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주의하세요. 뱀은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아가 된 코뿔소가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던 중 실수로 강에 빠져 다시 올라오지 못했어요. 구조대원의 노력과 트랙터의 도움으로 몸무게 750kg의 코뿔소를 안전하게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이 뱀은 물뱀이 아니며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연못에서 구조되어야 했어요. 뱀들이 당황하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들을 구출했어요. 한참의 고생 끝에 구조가 성공했어요. 갓 태어난 이 작은 생물이 불쌍하게 버려진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녀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 그녀에게 사랑이 가득한 집을 줄 거예요. 거북이는 혼잡한 도로를 건너려다가 사고가 나서 플로리다 야생동물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거북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팬더강 경사면에서 극적인 구조 장면이 촬영되었어요. 지형이 너무 위험해서 어미 말이 아이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남자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끼 말을 구하러 왔어요. 다리가 아파서 당황한 멧돼지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사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는데 환자는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보고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친절은 정말 소중했어요. 단, 독소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 동물의 피부를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케이. 신기하게도 심폐소생술로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네요. 신기하게도 심폐소생술로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네요. 양어업자는 어망에서 몸부림치는 왜가리를 보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그가 농장에서 음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인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를 도와줬어요.
말은 그물의 틈새를 통과하여 갇혔고 주인은 말을 풀고 반대 방향으로 그물 밖으로 끌어내야 했어요. 어, 작은 새야. 왜 난로에 이렇게 갇혀있니? 걱정하지 마. 곧 자유로워질 거야. 진흙구덩이는 동물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동물에게 큰 함정이 되기도 해요.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여기 남아있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救一下 救一下 这没有走啊 哦,探路 去好嘞 여자는 불쌍한 동물을 기류에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구세주가 됐어요. 강한 삶의 의지는 이 돼지가 지진으로 무너진 집 밑에 갇힌 지 45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는 계속 도움을 요청했고 인간은 그 소리를 들어 생존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밝혀줬어요. 돼지가 성공적으로 구조된 후 그녀는 돼지의 노력에 감동하여 그에게 집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친절한 남자는 소독원에 갇힌 스컹크를 구해 집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줬어요. 우물에서 12시간을 보낸 코끼리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시간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했어요. 결국 코끼리는 풀려났고 모두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커다란 비단뱀이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고 구조대원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파이프를 부수어야 했어요. 이러한 동물들을 보면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경험이 부족하면 함부로 싸우거나 죽이거나 잡지 마세요. 깊은 숲속에 남겨진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고 이 여우가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다행히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늑대는 밤새도록 굶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음식을 기꺼이 나눠줄 친절한 남자를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은 잠깐 머무르며 오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멧돼지는 영웅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겨울 내내 빙하 위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때 구제해줘서 감사했어요. 어미박쥐는 평생을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오며 누군가가 지나가서 이 아이를 구해주기를 바랐어요. 그의 소원대로 한 소녀가 그것을 보고 아기박쥐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어요. 너구리가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흔한 일이지만 너무 큰 몸 때문에 갇히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희망은 그런 친절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Slow. 이 불쌍한 문어를 바다에 다시 풀어준 이 남자는 정말 친절했어요. 예상치 못한 것은 문어가 바로 헤엄쳐가지 않고 돌아와 그의 발에 가장 진심어린 감사의 표시로 손을 얹었다는 것이에요. 코알라와 같은 느린 동물은 산불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국은 여수로에 피신한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한 후 댐 개통을 일시 중단했어요. 벽은 너무 높아서 새끼 사자들이 스스로 넘을 수 없었어요. Atta boy. Good boy.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가 그들을 구하기로 했어요. 이 금속 기둥은 상단에 구멍이 있어서 참새가 실수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기둥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백로가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몇몇 관광객들이 그를 해안으로 건져 올리고 날개를 말려주었어요. 악천으로 인해 백로가 바다에 빠지고 더 이상 날 수 없게 됐어요. 인도 북동부에서 산림 당국은 배수구에 갇힌 사슴을 구출했어요. 다른 해양 동물이 다시는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구조대는 개가 콘크리트 벽에 갇혔을 때 직면했던 두려움을 매우 부드럽게 가라앉혔어요. 그런 다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벽의 일부를 해체했어요. 그들이 이 차의 후드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맞춰보세요. 더위를 피해 피난처를 찾다가 우연히 끼인 15피트 길이의 독사였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뱀을 진정시키고 길들여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곤경에 처한 독수리는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비도 소녀의 친절한 마음을 막을 수 없었고, 그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So tired. There you go. Thanks, man. Appreciate it. 늑대는 야생적이고 사나운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늑대와 접촉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겨우 목숨만 건진 불쌍한 늑대를 마주한 소녀는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사용해 늑대를 구했어요. Come on, girl. Come on, girl. 이 매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더 이상 날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한 친절한 농부가 그를 데려가서 치료해줬어요. We can protect you till you get better. I got water. You want to eat your mouse? Go. Perfect. Spinner. Good.철창에 갇힌 지 4년 만에 개를 꺼내줄 사람이 생겼어요. 상태가 매우 나쁘고 털무게가 5kg에 달하고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걷기도 힘들며 치료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큰 사랑이 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요. 인간의 작은 행동이 두 나무늘보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거북이는 등에 수많은 기생충을 짊어져야 해서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 착한 사람이 알아차리고 풀어줬어요. 나무 상자는 고양이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불쌍한 코끼리는 발견되기까지 이 우물에서 3일 동안 굶어야 했어요. 구조는 매우 힘들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불쌍한 생명체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결국 동물을 향한 연대와 사랑 덕분에 그들은 성공했어요. 전날 밤의 눈보라로 인해 임신한 말은 깊은 눈 속에 파묻혔어요. 행인들은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굴착기를 동원해 구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떠나기 전에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크기를 잘못 계산한 탓에 아기 토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다가 갇히게 되었어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
조산사들은 어미가 갇힌 채 새끼를 낳는 어미상어를 돕는 데 성공했어요. 30피트 깊이의 우물에 갇히는 것은 동물들에게 매우 무서운 일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실을 움켜쥐고 순종적으로 인간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구출됐어요. 사람들은 전기박스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불쌍한 새는 그것을 몰랐어요. 운 좋게도 인간이 그를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쥐의 약한 손이 마지막 생명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작더라도 잘 살 권리가 있어요. 이 물개아기는 몸이 너무 약해서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He actually got him. Holy smokes. 남자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생명을 구했어요. 이 세 마리 새들의 어미는 먹이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친절한 노동자를 만났어요. 우물에서 12시간을 보낸 코끼리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시간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했어요. 결국 코끼리는 풀려났고 모두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곰이 머리를 플라스틱 병으로 덮은 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 소녀는 달려가서 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인간의 작은 행동도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원숭이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에 빠져서 그물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는 남자가 구하기 전까지 매우 불쌍했어요. 빠르게 흐르는 물 때문에 모두가 불쌍한 개의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구했어요.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슴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제때에 그를 구하러 왔어요. 붉은 여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대원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능숙해야 했어요. 다행히 구조는 성공해 붉은 여우는 풀려났어요. Help me out. It's okay. 상어와 바다 거북의 생존을 위한 쫓기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를 선택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3시간 동안 계속되자 말은 지쳐 보였어요. 말이 다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Watch me catch an eel. Another one. Watch. Clean. Well, I'm not. كملك ما تروشت يا قنفذ ناظرة الطيب긴 여정 끝에 여우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 좌절감을 느꼈어요. 오히려 관대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곳 근로자들은 겁에 질려 뱀의 몸에 살충제를 부어 그를 기절시켰어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오직 이 남자만이 침착하게 그를 구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 양은 매일 40kg의 솜을 착용해야 하는데 너무 무겁고 몸에도 좋지 않아요. 많은 도움 끝에 드디어 부담이 풀렸어요. 용감한 소방관이 밧줄을 이용해 빠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오소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과 기계의 도움으로 둘 다 안전했어요. 강한 파도가 우연히 문어를 해변으로 휩쓸었지만 이로 인해 그는 점점 약해졌어요.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거라고 모두가 알고 조치를 취했어요. 진흙구덩이는 동물들이 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인데 때로는 서투른 낙타에게 함정이기도 해요. 보안군은 그를 구멍에서 끌어내기 위해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트럭까지 사용해야 했어요. 모든 동물 구조에는 큰 의미가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삶의 긍정을 전파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더 흥미로운 영상을 시청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